며칠 동안 비도 적당히 내려주면서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날씨예요. 그거라는 못단계에는 제가 글을 쓰면 내일 비 온대요 하고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정말 훈훈하지 않나요? 아, 그리고 정말 이럴 때 아, 내가 이 맛에 단계를 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훈훈한 정을 느끼시길 바라면서 본격 게시판 방송 39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와. 아, 이게 인원수가 네. 적으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구나. 아, 저희가 절대 초심을 네. 잃은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분위기가 좀 남다르네요. 네, 네. 은사하네요. 네. 뭔가 좀 칙칙하기도 하고. 네. 을씨년스럽다, 뭐, 이제 그런 네, 표현이 있는데. 네. 오늘은 또 교회가 네. 다른 데로 장소를 이동하는 바람에 네. 정말 스튜디오 같아요, 여기는. 진짜 조용해졌어요. 너무 좋아요. 원래는 이랬던 거였죠. 그렇죠. 이래야만 하는 거죠. 아, 네. 네. 지난주에 안 그래도 그 찬송가 소리가 유난히 커가지고 네. 안 좋은 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일부 좀 거슬리는 좀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너무 좋네요. 오늘 정말 방송다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 후기를 좀 살펴보니까요. 표준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아. 네, 쫄기님이 남겨주셨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원래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라기보다 이제 강연 때 네. 그 143.5cm의 철로 폭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철도가 다 폭이 143.5cm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글이죠. 네. 정확한 정보를. 그렇죠. 정확한 정보죠. 네.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는. 네. 네. 내용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본인이 철덕후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네. 이런 기차, 철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패티시가 있으신가 봐요. 네. 철도덕후. 네. 좀 네. 있죠. 그 보니까 대략적인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143.5cm, 그러니까 1435mm는 네. 이제 표준괴래요, 표준괴. 네, 네. 철도 중에서도 표준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넓은 광괴가 있고, 좁은 협괴가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철도의 폭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철도가 똑같진 않다는 거. 네. 네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표현을 할 때 이제 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강연을 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좀 약간은 좀 과장되게. 네,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철도가 똑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더 호기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예, 네, 그런 또 강연 시에 하는 그 사기 행각이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그거 원본 네. 그거 그 글의 출처가 네. 파울로 코엘료 작가의 네, 오자이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네, 나온 네. 거기 때문에 그 작가가 사는 동네가 네. 뭐 이쪽 아닐까요, 그러면? 아, 거기에도 전 세계의 모든 철도가 그렇다라고 얘기 나오진 않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인용하면서 이제 강연 때는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쫄깃하게 좀 들렸으면 하는 바람에 그래서 사기를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철도가 1435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광괴까지는 몰랐고 저는 협괴는 알았거든요. 특히 일본 같이 뭐 산악지대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비용을 좀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 일부러 철로를 줄인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름 재밌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과장을 섞었는데 그걸 그냥 바로 들켜버린 거예요. 네, 철떡이 이렇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아, 근데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그죠. 네, 뭔가 말을 꺼냈는데 어쨌거나 그 말을 세심히 들어주신 분들이 계셨다는 거기 때문에 마치 댓글 달려갖고 댓글로 이제 좀 더 풍성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사실 그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KTX가 생길 때 철로 폭이 좀 달라서 뭐 기차가 지나갈 수가 없고 약간 그런 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기억이 났는데 그래요? 그냥 사기 치시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모든 게 다 사기는 아니었고요. 네. 네. 그 1435mm의 그 표준괴가 만들어진 이유는 어쨌거나 말 두 마리 예, 그 폭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 네. 예, 그거는 맞아요. 그것까지는 사기는 아니고요. 네. 네. 놀라웠어요. 네. 네, 이런 댓글이 달려왔고. 네. 아, 이런 덕후도 있구나. 세상을 네. 깨달았어요. 뭐 네. 제가 좋아하는 빅뱅 이론이라는 미국 시트콤에서도 거기 주인공 셸든이 철도 덕후인데. 네. 네, 이 철도의 매력이란 건 그 정확한 시간에 열차가 오고 또 이런 뭐 정확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강박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다고 거기서 설명을 조금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 오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장난식으로 혹은 편마하는 느낌도 좀 들지만 덕후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덕후 같아요. 덕후들. 맞아요. 네, 모든 분야의 덕후들이 거기서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뭔가를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세상은 결국 발전하는 게 아닐까.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덕후라는 단어가 전문가랑 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외모가 좀 찌질할 것 같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언젠가 살짝 정정될 것 같아요. 정정. 그 왜 배우 중에 도라에몽 덕후 있잖아요. 심형타. 아, 예, 예. 또 잘생겼잖아요. 이미지가 바뀌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음은 지난주 게스트셨던 신통이 아빠님. 네. 목소리를 듣자마자 성우야 뭐야라고 했는데 진짜 성우였어요. 그렇죠, 진짜 성우였죠. 오버워치 루시우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분들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 오버워치당 당주님도 네. 흑형 자주 플레이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흑형, 아 여기서 루시우라고 하는 캐릭터가 흑인이군요. 네, 흑인 DJ인데요. 브라질 네. 쪽에 멘트가 이렇게 뭐. 챔피언을 뭐 선택을 하면 영웅을 선택을 하면 뭐 비트에 몸을 맡겨라라는 멘트가 나오나 봐요. 네. 근데 그걸 못 들어서 굉장히 아쉽다고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습니다. 아 그게 뭔가 대표 멘트인가 보네요. 네네. 네. 그리고 성우 팬분들 사이에는 그 이름은 이제 땡땡인데 네. 갓 땡땡이라고 이렇게 막 부르시더라고요. 실력이 좋으시니까. 아 네. 통이 아빠님이. 네. 아. 갓용석 이런 식으로. 아. 깜짝이야. 아, 강용석이라고 한 줄 알고. 갓 너블. 네. 갓 너블. 네. 아, 실명이 익숙지가 않아요. 이게 자꾸 때리게. 네. 깜짝 놀라시네요. 그 요즘에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친구들도 그렇고.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친구들, 아주 오래전 친구들 정도만 이제 실명을 부르고. 최근에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필명을 내지는 이제 뭐 직함을 부르다 보니까. 네, 그 내 이름이 되게 낯설어요. 네. 강용석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죠. 네. 아 저번에 아프리카 방송할 때도 누가 플로리님 본명 불러서 너무 웃겼는데. 아 그랬었나?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잘 아시는 분인가 보네 그건. 네. 예전에 그 나레이션 했을 때 마지막에 나레이션 누구 이렇게 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네. 보고 이름들을 가끔씩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 이름들을 기억해갖고. 네. 네. 오빠야 막 이러면서. 네. 그랬나요? 보고를 줘야 되는데. 누구야 오빠야. 근데 그게 참 당혹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그게 관심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참 나름 고마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친근한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네. 이름 불러주고 그래서 가끔 저도 물어봐요. 네 이름 뭐냐? 님 이름은 뭐예요? 님 이름? 뭐 님? 아 그런 식으로 물지 마시고요.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 신규 클럽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먼저 LG 트윈스 팬들을 위한 트윈스당이 생겼어요. 이러다가 야구 클럽 하나씩 다 생기겠어요. 네. 야구들 보시나요? 아, 전 전혀. 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이대호가 이번에 뭐 홈런 쳤다라든가 유명한 이야기들은 아는 정도? 규칙을 몰라요. 규칙이 전혀. 축구보다 더 어렵게 그러니까, 느껴지니까 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지적인 사람들이 뭐 야구를 더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럼, 네. 네. 개발 선생님 있었으면 말씀을 좀 해주셨을 텐데. 그러게요. 네. 네. 그 야구 덕후들과 축구 덕후들이 이렇게 뭔가 그 마치 고양이 좋아하고 개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나뉜데요. 맞아요. 아 맞다. 개발 선생님이 이제 태어나셨다고 네. 게스트 없는 날이나 뭐 그런 데 한번 나오신대요. 아 그래요? 네. 심하신가 봐요. 오늘 와서 야구 이야기를 하지. 아. 바쁘다더니 왜. 개발 선생님이 좋아하는 데는 어디였죠? 트윈스는 NC였던 것 같아요. NC. 네, 공룡이 캐릭터. 그때 네. 미선님이 NC 캐릭터 같은 거 들고 오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NC 맞아요. 맞죠? 네. 한화일 줄 알았는데 NC였어요. 아, 그리고 잠금몸님이 한화고 맨날 네. 한화 이야기하고. 네. 이번 주 게시판에도. 이따 그 얘기 또 하긴 할 거예요. 네, 뭐, 야구, 야구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아, 요즘 또 한화가 또 돌풍을 네. 일으켜갖고. 그리고 네. 뭐 이대원 또 홈런을 막 쳐대고 뭐 좀 강정호 뭐 자꾸 네. 야구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야구 얘기 나오면 또 이따가 또 듣죠 네. 그럼요. 다음으로 생긴 클럽은 안티 맞박 클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안티 맞박이요? 네. 뭐지? 대머리를 안티...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아니, 모른 척 하세요. 막 모른 척 하시는 것 봐. 탈모 고민남들의 모임 같은데? 안티 맞박? 딴지 메인 기사를 맞박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모른 네, 그렇죠. 척 하시는 연기 어색해요. 네. 네, 안티 맞박 클럽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항상 자신만의 콘텐츠 개발에 힘쓰면서 맞박에는 절대 붙일 수 없지만 네. 맞박보다 훨씬 재밌는 글을 써서 독투불패의 재부흥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요.
그리고 맞박에 올라오는 기사들 중에 까고 싶은 글은 까고 네. 좋은 글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네. 애정이 담긴 안티클럽인 것 같아요. 오, 좋은데네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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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욕을 더 많이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뭐 이제 그런 말씀인가 보네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독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요즘은 또 자기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후원님의 네. 클럽장으로 계십니다. 제가 아마 예상컨대 독투라는 예전부터 뭐 원주민이라고 많이 불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게시판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딴지일보에 이제 활동을 하셨던 그 게시판 유저분들 독투뿐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독자 네. 투고, 네. 네. 독자 투고에서 이제 활동하셨다가 이제 그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전부터 딴지일보는 내부 기자들의 기사로만 운영이 되었던 게 아니라 일반 유저들의 그런 투고글로 이제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지했었고. 그래서 이제 독투분들하고 이제 딴지일보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였죠. 내부 필진도 있지만 내부 기자들도 있고 뭐 온라인 기자들도 있지만 또 그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유저분들의 글을 이제 게재를 해서 네. 딴지일보를 운영하다가 이제 게시판 사태가 벌어지면서 소외를 소외당했거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소외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당당하게. 예전 방송에서도 네. 많이 말씀을 네. 하셨었죠. 네. 네. 그때 정확한 워딩은 이제 장사 좀 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후원님. 후원님은 그나마 자유 게시판에 와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놈의 아무튼 그 독두분들 성향이 어색한 걸 싫어하거든요. 츤데레라고 하나요? 네. 아, 츤데레. 츤데레데레. 네. 츤이 심해. 만나보면은 자유게시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네. 무슨 관심이 없다거나 난 얘네들 싫어, 얘네들하고 달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 관심도 많고 재밌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누가 불러주지 않으니까. 네. 아무튼 어쨌거나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도 지분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딴지일보 맞박이. 예전에 네. 이제 자기네 그 자기들의 어떤 게시물을 가지고 딴지일보 맞박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지분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혹은 더 강화된 활동을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맞박에 더 가고 싶다는 느낌도 들고요. 여기 되게 묘사해 놓은 게 되게 재미있어요. 후원님이 신청하시면서 네. 이 맞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네. 그 맞박에 세 번 작성글이 납치돼서 쓰리아웃 당한 자는 맞박 필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와 함께 300이라는 개인 블로그 개설 권한을 얻어 셀프 왕따 짓을 하며 마약과 같은 고독을 씻게 되며 고독을 그 표현 예. 멋지다. 마약과 같은 고독. 셀프 네. 왕따 짓에 마약과 같은 고독 예, 씻게 되며 그다음에 고립되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되며 그렇죠. 네, 맞박이 이제 다른 신문사에서는 보통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그쵸? 말하죠. 네. 헤드라인을 이제 저희는 이제 예전부터 맞박이라고 네. 그냥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일면이죠 그야말로 단지 일부의 일면. 그거 어드민에 가보면 그 이제 거기에 이제 헤드라인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 네. 이 맞박이라는 단어 그대로 써서 맞박, 소맞박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전 처음에 되게 웃겼어요. 네, 아 뭐야 거예요. 이 소맞박은 네. 소맞박, 소맞박은 어디야 막 두리번두리 하고 네, 네. 대맞박, 소맞박 그렇게 불렀었죠. 아, 네.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후로 원고료 받으면서 맞박 기사를 쓸 수 있게 되며 10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딴지 순회보의 삼겹살 테러식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삼겹살 테러식 이라고 뭐 삼겹살 같이 먹으면서 네. 좀 돈독한 시간을 보내는 그렇죠. 게. 예전에 네. 그 원고료를 못 드릴 때는 굉장히 자주 했었어요. 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었어요. 네. 원고료를 못 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밥 삼겹살을 사면서 다 이제 모든 걸 다 퉁쳐버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했었고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어쨌거나 원고료를 이제 빼뜨리지 않고 드리면서부터 네, 삼겹살 테러식을 거의 안 하고 있죠. 요즘에는 정말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네, 제 기억에도 송년회로 네. 하고 재작년인가 했다고 하고 그동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만 만나갖고 뭐 저녁을 먹거나 그랬었고. 아무튼 다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독특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고 네,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고요. 네. 저희 딴지일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네, 그런 변방의 무리들이죠. 딱 겉에 딱 드러나진 않지만 예, 왜 그 저거 뭐죠 그 해적 나오는 캐러비안 해적인가요? 네. 거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무슨 유령들 불러갖고 갑자기 이렇게 지원군을 받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령처럼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불쾌하고 그런데 불쾌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도움 주실 분 네, 그런 분들이죠. 네. 정말요? 네. 시파님도 자기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고 맞박에도 네. 많이 가시고 이런 분 중에 한 분이죠. 필진 분. 네. 딴지 일보 볼펜이라고 네. 생각하셔도 돼요. 한마디로. 거기서 이제 그 구원투수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동안.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구 비유라니. 네.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 듣지 못하고. 야알못. 야알못. 네, 다음은 풀스당 정모 소식인데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로, 오늘이죠. 오늘 네. 아마 뭐 해산을 하실 것 같은데, 1박 2일로 충북 제천에 있는 펜션을 빌려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단체 음주 플레이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미 하셨겠죠? 아. 각자 장비들을 챙겨서 집결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청풍님 아내분이 네. 자유 게시판에서 남편 1박으로 여행 갔다고 신난다고 글을 쓰셔서 또 일면에 갔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좋나 보네요. 그 요새 그런 것도 많던데 아내 친정 가고 뭐 또 네. 남편 어디 가고 해서 맞아요. 즐겁다고 혼자 남아서 그 아내도 네. 그 반대로 남편이 1박 가면 네. 좋다고 서로 좋아하고 있던데 네. 성풍님 아내님도 그렇게 네. 좋아하셨구나. 다행이네요. 네. 서로가 행복한 거네요. 저 내심 걱정했는데 아 이분들은 네. 무슨 1박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나머지 분들은 네. 어떠셨을지 왠지 막 가정사를 내팽개치고 게임하러 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행이다. 다행히 이해를 해주시네요. 내심 걱정한 게 다행히 남자들끼리 네. 성인용품 협찬하고 싶은 비크린 2-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본격 게시판 브리핑 학계 브리핑입니다.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 6월 5일에 럭키세븐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빡친 식당 주인.jpg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네. 74,087입니다. 한 식당에 영업 종료 안내문을 찍은 사진인데요. 내용이 이래요. 그동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2년간 배불리 살았어요. 망할 건물주가 가게 빼고 나가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8개월간의 법정 싸움으로도 가게를 지켜내지 못했네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아 쳐드시고 건물 팔고 먹튀. 새 건물주는 명도 소송으로 쫓아내고 권리금 약탈. 님이 11월. 여기 좀 많이 적혀 있어요. 아, 네. 다시 한번 찾아주셨던 적지 않은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밑에 이제 건물주들께 고합니다라고 작게 또 적힌 글이 있는데요. 욕심이 과하면 화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당신네들 건물 가치를 높이는 건 우리 임차인들의 노력이란 걸 절대 간과 마시고 정직한 임대사업들 하세요. 더불어 잘 살아야지 시발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요즘 그러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네. 그렇죠. 저희 딴지가 이사를 하게 됐던 그 계기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네, 저희가 이제 대학로에서 충정로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네. 여기 조건이 더 좋아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옮겼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대학로에 있을 때 당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그냥 네. 나가라고 한 건가요? 네, 그때는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자기네가 건물을 팔게 됐기 때문에 나가달라.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잘 몰랐던 게 네. 그 임대차 보호법이 그 당시에 좀 바뀐 걸 그쪽에서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세입자가 딱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네. 거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설령 건물주가 뭐 네. 건물을 팔린다 하더라도 뭐 5년 동안 그 정도까지는 세입자가 계속 있을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지역에 따라서 혹은 보증금의 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적용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저희한테도 적용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그냥 쫓겨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학로 지하 공사하고 인테리어 공사하느라고 비용이 꽤 많이 들었었어요. 네. 수억대 그 돈이 들었는데 불과 이제 3년 그때 네. 그 보내고 나서 3년.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니까 정말 뭐 권리금이고 나발이고 그냥 무조건 나가야만 되는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해에 그 개정안이
이게 발효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알아갖고 네. 저희는 보상을 받고 나왔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5년 동안, 네, 5년 동안 있을 권리를 있거나 근데 네. 그 권리를 주장하니까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처음에는 이제 그쪽 건물주도 몰랐던 거예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뭐 변호사분 만나갖고 의뢰를 해보니까 네. 아 그 중에 또 도와줬던 분 중 한 분이 또 독투 분이에요. 이럴 때 또 네, 독투에서 네. 법무사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 도움으로 또 뭐 그걸 알게 돼갖고 이제 저희는 아 우린 권리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5년을 채우고 나가겠다. 이제 건물주가 어쨌거나 건물을 이제 파는 계약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아, 그럼 뭐 아이씨 뭐 보상해줄게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저희는 그나마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도움도 받고 아니면 또 운이 좋아서 이렇게 개정안 법률이 개정안이 된 게 있어갖고 이제 그 도움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 사연 말씀해주신 분은 저건 것 같아요. 권리금 문제. 권리금을 예전에 주고 들어왔다가 네.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잃고만 나가는. 네. 권리금 주는 놈이 병신이라는 그런 댓글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권리금이 되게 당연한 거였어요. 특히 장사 잘 되는 뭐 목 좋은 곳 그런 데는 네. 그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주는 그런 관례가 뭐 늘 있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기도 힘들죠. 그렇죠.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네. 6월 5일에 미확인 원빈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방산비리 이적죄 처벌 최고 사형까지 법 개정 추진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추천수는 119개예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정책위 1호 법안으로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뉴스 내용을 좀 긁어서 내용에다가 첨부를 해주셨는데요. 계속 네. 읽어드릴게요. 예. 더민주는 4.13 총선 공약으로 방산비리 근절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 정책위의장이 5일에 최근 문제가 발생한 방탄 안 되는 방탄조끼 등은 전시 상황에선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네. 방산비리 문제를 전시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좋네요. 누가 반대하는지 보자. 통과되라 통과되라. 소급 적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최소 종신형부터 시작하자. 네. 이런 얘기들도 하시네요. 네. 아, 그럴만 하죠. 저도 그 방탄조끼 관련해갖고 네. 그 비리 터졌을 때 네. 정말 분노했었어요. 그쵸. 다른 그 젊은 군인들 목숨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앉아있으니. 네. 근데 겨우 뭐. 걸리면 생계형 비리라 그러고. 그렇죠. 네. 아.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누구는 죽고, 누구는 비리 자금 받아서 생계 꾸리고. 네. 이번 정부가 무슨 문제만 터지면 다 장비 타던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이게 다 비리가 있는 거를 지들이 말하는 꼴이 아니냐 그쵸. 이런 말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비리가 하도 뭐 5만 군데 다 있기 때문에 네. 딱히 뭐 놀랍지도 않긴 한데, 물론 다른 비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방산 비리니 하는 것들 강력한 처벌이 네.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6월 7일에 잠금모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잠금모님 방송에 자기 닉네임 나오나 안 나오나 되게 기대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자주 나오네요. 그래도 네. 이벤트 한화가 일요일까지 연승하면 패배 안 하면 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댓글 수는 361개예요. 일요일까지 전승하면 딴지마켓 닭강정 각 한 마리씩 총 두 분에게 쏘고 네. 일요일까지 1패하면 닭강정을 네. 한 분에게 그리고 일요일까지 2패를 하면 만두를 한 분에게 선물을 하신다고 합니다. 댓글을 달면 무작위로 추첨을 하신다고 해서 댓글을 많이들 다셨고요. 차단이 되어서 안 보이는 분들은 죄송하다고 하시네요. 장군모 차단. 아 거기 댓글을 달았어도 장군모님이 누군가를 차단했으면 네. 그리 안 보이나 보군요. 네. 그리고 만약 일요일까지 3패 이상을 하면 뻘글러시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오늘 경기를 뭐 네, 확인해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6월 7일 날 쓰셨는데 요즘 하나가 장난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러게요. 최근에 제가 확인했던 게 9승 1패 뭐 그랬었던 것 같았는데 네, 요즘 뭐 계속 연승이에요. 뭐 삼성도 이기고 네, 특히 뭐 그 타자 김태균 그 타자가 이제 부활하면서 계속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이기지를 못해서 보살이라고들 막 부르는데 그렇죠? 팬들을. 네 그렇죠. 네. 6월 7일 날 경기는 한화가 이겼어요. 네. 8일은 한화가 이겼어요. 오. 네. 9일은 졌어요. 일단 1패를 했네요. 네. 10일은 한화가 이겼어요. 그리고 어제는 한화가 졌어요. 2패했네요. 오늘이 중요하네요. 아, 그렇군요. 오늘 결과에 따라서. 네. 오늘 이기면 누군가는 만두를 받으시고 오늘 지면 뻘글러시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어느 쪽이든 별로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하네요.
네, 다음은 주간 이슈인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온화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뭐 늘 치고받고 논쟁하고 그런 건 여전하긴 해요. 뭐 날씨 같네요, 갑자기. 네. 이번 주 게시판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네, 첫 번째는 여친 아버님께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떼어오라네요 라는 글이 이슈였습니다. 진짜. 무슨 의미죠? 그건? 난리 났죠. 사위 될 사람의 연봉이 궁금하다, 뭐 그런 실수령액이 궁금하다, 뭐 그런 말씀이시겠죠? 네. 아, 그러니까 뭐 만약에 말로 연봉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건 필요 없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세요. 네, 제출하라.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네. 여친이랑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고 있고 양쪽 어머님은 각각 인사를 시키고 이제 아버님들을 뵈려고 하는데 네. 여친의 아버님께서 이 글쓴이 분의 원천 징수 영수증을 떼어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전 인사드리러 가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인사 가기도 전에 이런 말을 들으니 황당하네요. 딴개인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야. 댓글이 300개가 넘게 달렸어요. 네, 300개가 넘었어요. 아마 이게 댓글 최다 게시물 2등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난리 났죠. 예전에 공인인증서를 와이프한테 네. 그 비번을 공개해야 말아야 하냐 이거 가지고도 이런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네. 돈 문제로요. 예. 네. 네, 그때는 그 전초전일 뿐이었다. 이 원천징수 영수증 여구하는 건 정말 네. 피바람을 몰아친 것 같네요, 이번에. 반응 어땠어요? 나 어렵네, 이거 되게. 네. 되게 다양해요. 네, 다양해요. 딴게이들 반응은 일단 보편적으로는 짜증나면 물러서야죠. 아니면 숙이든가, 뭐, 요런 게 많고요. 네. 더 낮은 걸로 합성해서 가보세요. 낮은 걸로? 네. 어떻게 반응이 어떻게, 네. 어떻게 달라지나 보게. 네, 이직하는 거냐, 대출 심사하냐, 네. 뭐 여친 반응이 중요하다.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결혼해도 피곤할 것 같다. 장인이 지랄 맞으면 그 결혼 생활 지옥입니다. 제고하세요. 라는 네. 글도 있고요. 일단 떼가고 장인이 만족하시면 파혼하겠다고 얘기하라고. 차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입장인 분도 계세요. 사기 결혼 당하는 케이스를 종종 봐서 나는 떼오라고 할 것 같다. 네. 라고 하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다른 분들과 굉장히 엄청나게 논쟁을 하셨습니다. 네. 어렵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이제 연봉을 얘가 뻥튀기 할까봐 괜히 네. 진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혹은 얼마나를 버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오라고 하는 그런 쟁점이 있고 그쵸. 또 하나의 쟁점은 그거보다 이제 좀 더 큰 거죠. 사위감을 볼 때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그거는 상관없이 네. 네가 얼마짜리냐 이제 그거를 본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쟁점. 그러니까 월급을 속이냐 아니면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냐. 그 두 가지 쟁점이 걸리네요. 혹시 이 장인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 네. 요새 기업에서 한다는 그 압박 면접처럼 위기대처 능력, 시험 능력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런 대도 않는 요구를 했을 때 이제 얘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거 아닐까요? 합성을 해오느냐? 사실은 시험이었어. 네. 이런 거.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네. 그럼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하기 전까지 그냥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관점이지만 차라리 순수하고 좋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만약에 네. 그 몰래 카메라처럼 만약에 네. 시험하는 거라면 나를 나의 인성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더 기분 나쁘죠. 그게 더 위험하죠. 뭐 사실 그런 말은 별로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금 제 의견이었고. 그래요. 네. 요즘 철밥통이라는 게 정말 귀하잖아요. 네. 공무원들을 다들 하려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고 네. 진짜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다를지도 모르는데 네. 참 연봉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세상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것도 들어요. 있었죠. 원천 징수 영수증 떼주는 게 뭐 어렵나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바람직한 건 물론 아니지만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면 그냥 떼드릴 수 있다. 여기서 자존심 타령할 건 없는데 건강검진 결과 같은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네. 말도 있고요. 네. 사실 원천 징수 영수증보다 이 사람 그 건강 진단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이 사람이 만약에 그걸 요구하는 거라면 네. 네. 차라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거나 저거나 사실 뭔가 이렇게 증명해 와라라는 게 서류로 네. 사실 좋은 느낌은 아니죠 분명히.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말했던 두 가지 쟁점 중에 그냥 정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은 떼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그런 거 갖고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니까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쟁점, 그 나를 어떤 돈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무슨 사위를 이제 돈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만약에 나온 거라면 그건 되게 심각할 수 있죠. 그 무엇보다 그 여자친구분이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커트를 해서 네.
전달을 안 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실을 전한 거라면 그것도 조금 그런가? 그러네요. 그러게요. 여자친구는 떼우길 원했던 걸까요?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결국 네. 두 사람 문제라고 하고 독립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부모 얽히고 결혼 둘이 하는 거 아니라는 말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가정이랑 결혼이 이렇게 위험한 네. 겁니다. 아, 나 진짜 복잡해서 미치겠다. 아니, 돈 문제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저거 네. 저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네. 돈은 이 세상에 필요 없다. 돈 따위는 뭐 상관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그쵸. 돈은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러는 순간 돈이 가장 소중한 거. 돈이 가장 소중하지는 않거든요. 네. 돈이 이제 돈이 있으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편해요. 아주 좋은 도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딱 뉘앙스는 돈이 최고다. 돈의 어떤 그런 최종 성적표를 한번 증명해봐라고 하면 결혼하면 안 될 집안인데. 저 외국에서도 혼전 계약서도 되게 문제 이야기들 하는데 혼전에 네. 결혼 전에 계약서 같은 걸 쓴대요. 무슨 계약서를 쓰나요? 이게 영어로는 프리넙이라고 저도 시트콤에서 본 건데 네. 그걸 혼전 계약서를 요구를 했다더라 신부 측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네. 말도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재산 분할에 대한 계약을 미리 해놓는 거라고.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에 따라서 이제 결혼 후에 뭐 배우자의 부정이나 아니면 이혼할 때 어떤 위자료 문제 그런 게 각각 다르다 보니까 결혼 전에 아예 그냥 그 재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재산 분할 뭐 위자료 문제 아니면 양육권 문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하자라고 아마 개인 간에 뭐 그런 계약을 하는 게 있나 보죠. 며칠 전엔 이런 글도 있었어요. 네. 여친이 아버지 월 수입을 물어봤다라는 글. 이 글도 그래, 댓글이 저도 그거 재밌었어요. 맞아요. 반대로 네. 물어보세요. 네. 네. 여자분 아버지의 이제 월 수입을 물어보라. 뭐 그런 네. 얘기도 있었고요. 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런 글도 있었어요. 결혼 10년 넘었는데 부부끼리 서로 수입을 모릅니다. 네. 집사람 제 월급 모릅니다. 이건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살면서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게요? 말도 안 돼. 우리 집이 그런데. 아, 진짜요? 아. 서로 대화를 안 하면 그럴 수 있죠. 웃으면 네. 안 되는데 이거. 급정색. 부모 돈을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수습해야 돼요. 가정교육이 안 된 것 같다. 뭐 이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와, 그러고 보면 우리 부부가 되게 순수한 거네. 서로의 수입과 상관없이 같이 살잖아. 자식 때문에? 그렇죠. 남들을 위해서. 아니, 근데 그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사위 될 사람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고 원천징수 원수증을 네. 또 장인이 아니라 시아버지죠. 네. 그 시아버지가 될 분의 재력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예전에 그 여성을 그야말로 판다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딸을 팔고 소 두 마리 팔고 막 그러는 것처럼 네. 그러게요. 그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뭐 혹시 인류 보편적인 거 아닐까? 그렇죠. 인류 보편적인 문화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문화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쵸. 야 어떻게 사람을 파냐? 이건 인신매매다라고 이제 말을 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그 소개된 게시물 두 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거기 맥락에 맞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판매, 매매 행위에 대한 어떤 사전 계산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게 물론 이게 진짜. 그 여성들만 혹은 뭐 자기 딸을 둔 뭐 아버지 입장에서만 꼭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긴 한데 네. 오늘 또 상대방 결혼할 측의 재산을 이렇게 파악하는 모양새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갖고. 저는 반대로 남자친구가 제 수입을 알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수입을 아직 모릅니다. 아 그래요? 아, 얼마나 쥐꼬리만큼 버는지 알고 있어요. 아, 아 그래요? 네. 이게 진짜 부모님한테 소개할 때 걸릴 수 있죠. 이런 게 진짜. 네. 저도 고민이 좀 되는 게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당당히 소개 스킬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잘 살겠다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우리 저희 오빠도 그렇게 해서 잘 결혼했어요. 연애 네. 결혼해서 네. 뭐 여기에서 어떠한 부모님의 개입이나 양가의 어떤 집안에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뭐 내가 이렇게 아들을 잘 키웠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오빠 상당히 괜찮은 직업과 예, 그런 것 가지고 요새 말하는 조건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정말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거든요. 손 한 번 안 벌리고. 네. 뭐 그렇게 하면은 사실 아무런 예, 문제가 없는데 이럴 경우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결국은 손을 벌릴 것 같고 왠지 도움을 좀 받을 것 같고 내가 네. 약간 근데 이제 만약에
남자친구 쪽이나 아니면 뭐 오히려 제 쪽에서도 아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줄 거 없다. 아까 그 아버지 그, 네. 그 물어봤을 때도 네. 이렇게 대답해라라는 댓글 중에 네. 돈 받을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그렇죠. 알아서 두 성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거면 독립적으로 해야지 뭐 부모가 뭐 돈에 관련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뭔가 이런 게 있다면 일말의 어떤 부모한테 살짝 뭔가 기댄다던가 돈적으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좀, 기대 심리 같은 게 있는 혹은 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아. 뭔가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니까요. 독립적으로 예, 두 성인이 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그렇죠. 네. 어려워요. 네. 극단적으로 생각할 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뭐 여성들이 다 그렇다. 여전히 뭐 자기 결혼을 위해서 뭐 그냥 몸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라는 것 뿐이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호요가 말한 것처럼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냥 막연한 어떤 혹시 모를 어떤 뭐 사태에 대비해서 뭔가 정보를 미리 알려고 하는 뭐 그런 취지일 수도 있겠죠 뭐. 네. 장인어르신 혹시 농담 아닐까요? 떼오라는 거. 그냥 한번 좀 이렇게 네.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그거였으면 좋겠네요. 네. 그걸로 분위기를 푼다고요? 네. 그냥 걸어붙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하하 요새 뭐 이런다죠? 하하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아닐까. 근데 그건 진심이 담겨 있는 농담이기 때문에. 하면서 살짝 막 이렇게 떠보고. 네. 네. 아님 말고. 네. 아님 말고 막 하는 식. 하여튼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은 의정부 고깃집 강제 정모 사건이 있습니다. 못 단계가 1분 안에 댓글을 100개 이상 달면 달리면 선착순 20분에게 저희 매장에서 고기를 쏘겠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시간대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맞먹으면 1분에 100개는 일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타이밍이 좀 별로 안 좋았는지 실패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1분의 절규를 봤어. 왜요? 뭐 어떻게 정리했나요? 뭐 사실 뭐 댓글 자체는 100개가 넘어갔는데요. 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쏘기로 한 거 조건 없이 쏘겠으니 쪽지를 달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네. 근데 쪽지가 잘 안 왔나 봐요. 네. 그래서 또 글을 쓰셨습니다. 아씨 고기 공짜라고요. 제발 드시러 오세요. 애들 빡시게 굴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글을 쓰셨어요. 네, 애들이라는 건 종업원들 말하는 거죠? 네, 네. 직원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끝에 우리 집 알바 이쁩니다. 라고 하니까 딴 개들이 그제서야 쪽지를 보내기 시작했나 봐요. 후기를 보니까 뭐 글쓴이 생각에는 한 네다섯 분 오시려나 했는데 열댓 분이 참석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벤트는 계속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벤트 참석하신 분들이 해주시는 맛의 평가는 대환영이지만 상호 언급이나 주변 사진 게시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직원놈이 정신 차리고 일할 때까지 빡시게 돌릴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원래 닉네임은 아리유빈 아빠이신데요. 닉네임을 고깃집 악덕업주라고 변경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직원분이 얼마나 나태하게 근무를 하셨으면 공짜 고기 파티를 열어주시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것도 괜히 하는 말이겠죠. 그런가? 그럴까요? 유쾌한 점주님이신데. 네. 네. 근데 아마 그분이 좀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네.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 고기를 무료로 제공하니까 네. 뭔가 되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막상 모인 사람들은 어색해서 못 먹거든요, 잘. 혼자 네.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계시는 분들, 먼저 와 계신 분들이랑 합석해라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네.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당혹스러운 것들 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보니까 네. 이분이 꽤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신 분이라서 서로 이제 아, 몇 년 전에 뵀었죠 이런 리플도 달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셨군요. 꽤 그래도 막 네. 오프에서 친목을 다지시는 분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친목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서로 잘 아는 사람이었으면 뭐 정말 만나서 반가울 텐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갑자기 이렇게 앞에 앉아 고기를 그 초목초목 하려면 네, 그래도 고기라도 거예요. 앞에 있으니 네. 다행이지. 진짜 고기 때문에 온 사람들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진짜 고기 때문에 온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긴 싫은데 네.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네. 거기다가 그나마 이번에는 무료였으니까 다행이지. 네. 무료도 아니었으면 또 누가 또 돈 내나 또 이렇게 눈치 보고 서로. 어쨌든 네. 이벤트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타이밍을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보배드림 버스 신고 사건인데요. 아시나요? 몰라요. 보배드림 버스요? 네. 네. 버스가 길을 막고 있어서 버스기사한테 네. 차를 빼라고 했는데 네. 좋게 빼면 넘어가려고 했지만 신고해봐라. 앞으로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 여기다 대겠다라고 했대요. 버스 기사가. 버스를 어디다 댔길래요? 갓길 쪽에 뭐 이렇게 대셨나 봐요.
차선이 얼마 안 되는 곳에서 좁은 곳에서 네, 네 거기 보니까 약간 코너를 도는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문자 내용 같은 게 이렇게 막 찍혀 있었어요. 아 시내버스가 이런 뭐 관광버스 그런 건가 네, 보네요. 네, 엄청 큰 네. 버스요. 네. 관광버스. 네. 아. 이게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을 이제 가져오신 글인데요. 네. 보배드림 글쓴이가 매일 따라다니면서 이제 버스가 저지르는 불법들을 열받아서 계속 찍어서 신고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 네. 그거를 또 버스 기사한테 문자로 전송을 하고요. 네. 그래서 기사가 사과를 했어요. 처음에 네. 운행을 마치고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났다. 미안하다. 네. 그랬는데 그 후에도 계속 신고를 하는 거죠. 벌금을 죽도록 내보세요. 뭐 앞으로 뭐 무슨 동 다 뒤져서 매일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는 또 불편하겠다면 미안하다. 사과한다. 뭘 원하냐. 그랬더니 아, 그날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버스 잡다가 죽으란 소리냐니까 알아서 잡겠다고요? 매일 차 대겠다고요? 신고하겠다고요? 원하는 거 없고 그냥 해달라고 하신 대로 쭉 평생 해드릴게요. 뭐 그랬더니 네.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 수 있는지 말해달라. 그랬는데 봐주지 않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 표적 신고를 한 거군요. 그죠. 예. 따라다니면서. 네. 자기애들 반응은 참 다양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 정도만 받으면 된다. 그걸 굳이 당사자한테 캡처를 해가면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냐. 버스 기사를 네.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신고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입장도 있고 뭐 자업자득이다. 계속 쫓아다녔으면 위반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허위 신고도 아니고 신고하는 걸 알면서도 네. 대놓고 위반한 기사가 정상인가. 그런 반응도 있고 오히려 너무했다는 말 속에 우리가 왜 그렇게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이유가 보이기도 하니까 좀 씁쓸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말은요. 네. 모든 신고를 일괄 취소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신고 안 하시겠다고. 용서를 한 건가요, 그러면? 버스 기사 생계가 걱정된다. 뭐 신고충이니 네. 밥줄이 끊기니 가장인데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 만족하시냐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요. 아마 네. 욕을 무지하게 드셨나 봐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시면서 취한 문자 내역이랑 버스 기사에게 앞으로 지정착오를 주차하시고 그때 정말 기분 나빴다. 지금 다 취하해서 벌금 낼 거 없으실 거다라고 문자 보낸 내역을 캡처해서 올려주셨어요. 버스 기사분이 감사합니다라고 답장 온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당사자 간에는 뭔가 훈훈하게 끝난 것 같지만 네. 친구를 취한 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 말이 저는 제일 공감이 갔어요. 뒤에서 찍고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찍고 다녔는데 왜 계속 위반을 하는 건지. 이게 6월 7일부터 10일까지 77개나 위반할 정도니까 잠재적 사고 유발자라고도 볼 수 있으니 예, 쉬면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기사분 이런 네. 말도 있는데 가장의 생계가 위협될까요? 만약에 위반을 해야만 해야 말씀을 생계가. 보니까 뭐 예. 버스 팔면 얼마가 남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꼭 이렇게 위반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이 일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게요. 예. 버스 기사분한테도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네. 결말이 좀 아쉬워요. 어렵네요 정말 이것도. 네. 이번 주는 어려운 일이 많아요. 네.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라 갖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듣다가 저 생각이 났었어요. 그 예전에 영국에서인가 무슨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월급하고는 상관없이 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을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는데 네. 거기서 1등으로 뽑힌 게 저거였어요. 불법 주차 단속원. 뭐지?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그런. 네, 사냥. 일종의 사냥인 거죠. 와, 그런 것들 네. 몇 개 더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사냥스러운 일들. 그러니까 모든 직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니라, 뭐, 일부 이제 직업 군들 중에 이제 뽑아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수입과 상관없이 이제 가장 만족스러운. 수입과 상관없이. 네. 그쵸. 했을 때 이제 가장 만족스러운 직업이 이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좀 많은 걸 좀 이렇게 상징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정의를 심판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잡아먹힐 어떤 뭔가 이제 목표물들이 있다는 거죠. 나한테 잡힐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뭔가 활기를 준다고 해야 될까요? 쾌감인가요? 네, 일종의 쾌락이죠. 일종의 쾌락. 네. 그래요? 저는 수입과 상관없이라는 조건은 빼고 만족도 네. 높은 직업 1위로 사진 작가라고 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약간 네.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럴 수 있죠. 포착하는 어떤 네. 그런 것들. 뭔가 이제 사진 네. 대상물을 이렇게 딱 네. 잡아갖고 찍는 거, 뭐 한참을 기다리고 하다가 결국 어떤 뭔가 이렇게 네. 포획을 하는 순간처럼. 그리고, 네. 그리고 남들한테 네. 그 보여주는 쾌감, 그 그렇죠. 잡은. 네. 그분의 글과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그분도 어쩌면 왜 저런 얘기 있잖아요. 니체가 했던 말인데 그 시면의 괴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괴물도 당신을 바라본다. 뭐 이제 그러면서 괴물을 보다가 나도 괴물이 돼가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연쇄적인 현상 같은 것들 그러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영화 중에 왜 저거 있잖아요. 악마를 보았다. 네. 아, 악마를 맞아요. 보았다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병헌. 예, 이병헌과 최민식. 최민식. 예. 예. 최민식이 이제 첫 번째 악마고 이제 이병헌이 이제 그 악마를 잡으러 다니면서 이제 같이 악마가 되는. 저 쫓아다니면서. 그 영화도 살짝 좀 생각이 나고요. 그러네요. 오버하자면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게 처음에 그 버스 기사가 소위 꼭지 확 돌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 집착하게 쫓아다니면서 네. 이거를 네.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복잡한 게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옳은 일, 나쁜 일이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뭉쳐져 갖고 동전의 양면처럼 네. 옳은 걸 추구하는데 그 방식은 굉장히 뭐 나쁜 방식일 수도 맞아요, 있고 진짜. 네. 나쁜 일을 추구하는데 또 좀 그 방식에 되게, 되게 옳은 일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막 그 뒤죽박죽 된 것들이 세상에는 네.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소개해 주신 게 어쩌면은 그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 이번 주 이슈는 대체로 좀 씁쓸한데 그 아이러니한 네.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쿨계 브리핑 들어가 주시죠. 네, 핫이슈의 언저리 혹은 그 바깥으로 밀려난 이야기들을 모은 아, 예. 브리핑입니다. 네. 그 실제 생활에서도 주로 보는 얼굴 보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공통으로 이렇게 오르는 주 화제거리가 있고 이제 여기서 대화가 길어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라면은 이제 다양하게 그 밖에 소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쩌면 이제 게시판이 좋은 게 눈치 보지 않고 이제 생각날 아무 뻘글들을 이제 던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 40대 큰 형님들 만나면 막 주식 얘기, 집 이야기 이런 거 하는데 솔직히 재미없어서 일어나신대요. 네, 나이 차이는 10년 정도 나는데 네. 30대 정도이신가 봐요. 네. 네, 그분들이야 뭐 가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뭔가 우리 또래하고는 다른 세계에 사는 느낌. 제가 가난해서 그래요, 유유. 그냥 딴 얘기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라고 이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제 주변엔 다 40대인데 뭐 가수 이야기, 게임 이야기 이런 거 하는데요.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글 쓴 분 역시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실 테지만 이제 술자리 내내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다 그런가 싶을 정도로 오해가 생기면서 이제 지쳤다고 해요. 네. 차라리 걸그룹 이야기 같은 연예인 가십이 낫다고. 예, 너무 지친 거죠. 이런 집 이야기, 뭐 주식 이야기에. 또 다른 분들도 공감하면서 재미없죠. 주식, 아파트, 뭐 자동차, 진급, 자식들 교육, 네. 회사 신입 처자 이야기. 응?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지네? 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잠깐 이런 이야기에서 재밌잖아, 그런 이야기들. 네. 그런 이야기 나오면 이제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 느꼈던 이제 감상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떤 고상한 자리에 좀 나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네. 뭐 이런저런 진지한 이야기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성 이야기 나오면은 이제 그때 네. 그 분위기가 조금 느물느물해지는 경험들을 몇 번 했어요. 느물느물. 네. 네, 막 눈이 바짝바짝 그쵸? 해야 되죠. 네. 이게 대화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잘 흘러가면 그런 이성 이야기 나와서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느물느물해져도 네. 이게 같이 공통적으로 재밌는 소재가 되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이성 이야기라는 건 분명한데. 네. 그렇죠. 인류 반끼리 그쵸. 서로의 공통의 과제죠. 그게. 근데 이게 마치 대화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지금까지 뭔가 막 고상한 척도 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껀덕지라도 조금 나오면 그거 네.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막 예, 눈물눈물해지면 이게 네. 기분 조금 저는 아 별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후요 입장에서? 네네. 아. 그러니까 재미있는 소재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공통적인 네. 관심사. 네. 근데 이제 마치 그전에는 뭐 이렇게 대단한 듯 뭔가 이야기 하다가 뭐 이렇게 딱 하나 미끼 물듯이 느물느물해지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냥. 네. 아, 그러면 정말 좀 약간, 아, 이 아재들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뭐. 근데 이분도 좀 재밌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또래들끼리 혹은 또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좀 더 이렇게 생계랑은 좀 관련이 없는 즐거운 이야기들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저것도 있을걸요. 그게 꼭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어떤 그런 돈 문제만 관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일단 느끼는 첫 번째 가능성은 서로 안 친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맞아요. 서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한정돼 있다 그쵸. 보니까 네. 뭐 돈 얘기, 집 얘기, 무슨 뭐 부동산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그게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인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네. 아직 안 친해서. 네. 아, 그렇죠. 네. 안 친하니까 뭐 재밌는 얘기, 뭐 속 깊은 얘기 혹은 그쵸. 나를 뭔가 좀 그 뭐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싶은 얘기들 원래 자아 코미디가 재밌는데 네. 그런 거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쵸. 그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예, 겉도는 얘기들. 그렇게 서로 오래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제 뭔가 충만한 느낌까지 들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가 진짜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인데 이제 지난주에 오피스 와이프라는 게 떡밥집 아,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네. 좀 학계에도 올라간 이야기이기도 한데 처음 네. 발달이 된 그런 학계에 갔어요. 네. 그 학계에 간 그런 뭐냐면 자기만 모르고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네. 어떤 대표랑 그 팀장이랑의 그렇고 그런 사이라더라 네. 하는 글이었는데 뭐 그런 그냥 사내 불륜 이야기였는데 제목이 네. 그 회사 내 오피스 와이프 덜덜덜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그 오피스 와이프랑 불륜이랑은 의미가 너무 다르다라는 그쵸, 확실히 다르다라는 이제 댓글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글 쓴 분도 아 내가 오피스 와이프라는 단어를 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시고 이제 글을 또 추가로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후로 이제 논란이 이어졌는데 단어가 왜 당연하죠. 그러냐, 네, 그래도 이런. 오피스 와이프라는 뜻엔 그 단어엔 검은 뜻도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 선을 넘을 여지가 많은 관계다. 네. 또 이제 동료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라고 하는데 남녀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라면은 역시 네. 이상해진다. 이게 이제 그럴싸한 외래어가 사실을 네. 이렇게 국내 정서랑은 이제 맞지 않으니까 이런 거부감을 좀 주는 거잖아요. 네. 다른 단어도 많은데 왜 하필 그 단어냐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미국발 신조어긴 한데 네. 사실 미국에서도 원래 이게 1930년도에 그 오피스 와이프라는 소설이 나왔대요. 처음으로. 아. 네. 그렇군요. 네. 유서 깊은 말이었네, 이게. 뭐 어떤 댓글 중에는 이걸 아셨는지 이 1930년도에 태평양 건너면서 이 단어 뜻이 변질됐다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었는데 뭐 배경 지식이 좀 있으셨나 보죠. 그래서 그 소설 속에 이제 오피스 와이프는 이 사장의 여비서를 말하는 것 같다고 해요. 근데 그 소설 속에서는 또 그 관계가 또 무흐탄 어떤 관계인지는 지금 이제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이 이후에 이제 이 오피스 와이프가 그 요새 말로 직장에서 자주 접하는 이성 동료로 네.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어떤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는 사람. 네, 성적인 관계는 아니죠. 그렇죠. 라고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한들 네. 뭐 아무리 이런 관련 기사가 나온들 네. 뭐 오피스 허즈번드도 있다고 한들 네. 또 이제 와이프 대신 이제 배우자라는 단어를 써서 뭐 오피스 스파우즈라는 단어가 있다고 아무리 다들 뭐 이렇게 말을 한들 전혀 이거 뜻이 다르다 이야기를 한들 여보 이 사람이 내 오피스 와이프야 라고 하는 분 있나요? 나는 말로 종결 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졌죠. 그쵸. 그러네요. 네. 이게 저놈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 와이프가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네. 신체적 접촉이 없다고 해서 불륜이 아닌 건 또 아니지 않나요? 뭐 정서적 섹스 이런 말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그렇죠. 댓글 보니까 남자 남자 혹은 여자 여자끼리도 뭐 내 오피스 와이프 그쵸.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동성이라고 해도 동성이라고 서로 해도. 잘 챙겨주니까 네. 남녀 역할 하는 것처럼. 이게 단짝이겠죠. 네. 그런데 아마 그게 성적인 긴장감이 있죠. 아예 배제된 건 아니고 그 직장 내에서 뭐 말이 잘 통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 부부 관계처럼 궁합이 잘 맞는데. 뭔가 성적 긴장감도 분명 존재하는 관계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네. 남녀 관계 친구 없다고 하듯이. 네, 그렇죠. 뭐. 분명히 맨 처음에 오피스 와이프란 말이 나왔을 때 그거는 그쵸? 어떤 네. 성적 대상으로 나왔던 말은 아니고. 그렇죠. 분명히 그게 전부는 아니었고. 원래 이제 직장인들이 하루에 반을 집에서 보내고 하루에 반을 직장에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직장에서 보내는 나의 배우자처럼 이렇게 같이 항상 잘 지내고 예, 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였겠죠. 네. 이제 결혼이라는 거에 꼭 섹스만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결혼을 했다고 해서 둘은 맨날 섹스만 한다는 아니잖아요. 뭐 네. 재산을 키워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오히려 네. 동반자가 돼야죠 그렇게. 네. 그런 것처럼 네. 다들 그냥 음란마귀 끼워갖고 그냥. 네. 그래서 이분의 네. 글로 종결을 해보려고 싶은데요. 네. 오피스 와이프가 한국에서는 불륜을 뜻한다고 한들 뭐가 이상한가요? 원래도 사회 현상에서 나온 말이고 한국에 들어와서 변질돼서 불륜을 뜻하는 말로 변화했다면 원래 의미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죠. 네, 단어는 사회를 반영하여 변하기도 하고 원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대중 속에서 어떤 뜻으로 얼마나 유통되느냐인데 제가 느끼는 오피스 와이프는 아까 일면의 이야기라면 불륜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신문에 요즘 오피스 와이프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당연히 원래 들어올 때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라고요. 예, 그렇죠. 이러면 되죠. 현상과 단어 뜻이 무조건 일치될 수 없고 또 무슨 잘 이해 못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뭐 말하면 막 단어 뜻에 막 집착해가지고 이런 건 이런 사람이면은 좀 뭔가 예, 사회적 화학 작용을 뭔가 잘 못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국립국어에서 파견 나온 사람처럼. 예. 네,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이런 사람 관계가 이렇게 피곤하고 어렵다면, 이제 요새 혼술 혼밥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 요새 이 줄임말 중에 잘 매치가 안 되는 게 이 혼술 혼밥인데. 혼자 술 마시고. 그쵸, 혼자 밥 먹는 건데. 네. 저 이거보다 원래 혼탕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혼술 혼밥이 도저히 혼자 뭘 하는 걸 안 들려요, 잘. 아, 네. 그럼 오히려 같이 술 먹고 네, 같이 밥 먹는 같이 게. 같이 혼잡하게 막 이렇게 혼탕. 남녀가 같이 막. 네. 그러니까 뭐 오히려 막 혼돈의 카오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아무튼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네.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혼술 혼밥이 그렇게 들리는데 좀 더 다양한 어떤 언어 감각이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요새 혼자 먹어야 이제 음식에 집중 가능하고 눈치 안 보고 느긋하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새. 네. 또 혼술까지도 심지어 식당 이름을 혼밥으로 하고 혼자 밥 먹는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뭔가 대중화된 혼밥 식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가능성을 어떤 제시한 분이 있었는데 네. 단 하나의 댓글이 달렸는데 신린돈 녹두거리에 널렸대요. 이런 아 그래요? 그렇죠. 이미 우리 사회는 이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혼술 혼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저도 게시물 봤었어요. 뭐 혼술 혼밥 중에서도 이제 뭐 탑텐 뭐 우리가 갖고 뭐 먹기 좋은데 네. 혼자 먹기 좋은데 그런 데를 이렇게 추천해준 게시물 봤었어요. 네. 뭐 인천 만수동에 술 마시고 싶은데 술 친구 없다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혼술 좀 못하겠다고 닉네임 김준성이란 분한테 연락 한번 해주세요. 네, 인천 만수동이래요. 네. 근데 또 그렇게 같이 먹고 싶지 않았죠. 중요한 건 혼자인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널렸는데 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혼자 먹는 것 자체가 물론 편한 면도 있죠. 근데 그걸 계속 즐기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럼 혼자 있는 사람들끼리 왜 모여서 못 먹을까 생각해보면 외롭다는 게 이미 다 티가 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싶진 않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먹고 싶은 네, 거지. 그렇지 않아도 주당 있잖아요, 우리. 네. 혼술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제보를 들었어요. 네, 잘 안 모인대요, 그분들. 주당 있는 의외네요. 분들은. 네. 다른 분들은 어때요? 뭐 혼술 혼밥 같은 거 하시나요? 저는 술을 평소에도 잘 안 마시는 편이라 가지고 네. 뭐 혼자 술 마실 일은 더더욱 없고요. 네. 밥은 이제 자취하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혼자 먹어야죠. 네. 가족들도 지금 뭐 술도 네. 없고 아니면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빼고는 더 네. 혼자 먹는 편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가끔 진짜 술 땡길 때 혼자 맥주 한 캔 정도 마시고 잘 때 그럴 때 있었고 혼밥은 자주 있고요? 네, 혼밥은 물론 자주 있고요. 그 혼밥할 때 안 외롭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나와 살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네. 일상 같이 느껴져요. 외롭다고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배고프네 밥 먹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끝이에요.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지. 게시판 유저들 대부분 컴퓨터 앞에서 먹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 보통 그러지 않나요? 네. 다들 뭐 음식 인증하면 컴퓨터 앞이야 맨날 모니터. 네. 정모하죠. 이러고 모니터 앞으로 오세요. 몇 시까지 모니터 앞으로 오세요. 네. 아니 뭐 당연한 건 같아요. 당연한 거. 네. 마치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 예전에는 꼭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야 됐지만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화나 뭐 이제 문자로 대신하게 됐던 것처럼 네. 밥을 먹는 것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같이. 네. 아 맞아요. 저 페이스타임 네. 틀어놓고 이거 영상 통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을 때 많아요. 네. 페이스타임 틀어놓고. 신선하다. 네. 되게 좋아요. 그럼.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거의 혼자 먹을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사실 그것도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밥을 먹고 밥을 먹을 때마다 뭔가 얘기를 그러니까 끊이지 않게끔 뭔가 배려를 해야 되고 또 아이랑 먹을 때는 아이가 뭔가 좀 골고루 먹는다든지 뭐 편식을 하지 않게 네, 하기 위해서 신경을, 뭐 신경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밥을 혼자 먹냐 혼자 술을 먹느냐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려를 표하는 거는 네. 결국에는 아마 그 대화 때문에 그럴 거예요. 대화 그 게시판 통해서 서로 웹상으로 서로 뭐 이렇게 웹캠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켜놓고서 하든 아니면 게시판에서 이렇게 게시물로 올리면서 뭐 얘기를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 먹더라도. 네. 근데 이제 정말 사람들이 우려가 되는 건 늘 혼자 밥을 먹으면서 아무하고도 얘기할 상대도 없고 자기의 불만이든 뭐 즐거움이든 그런 것들을 표출할 상대가 완벽하게 없어버리면 그러면 정말 지옥일 것 같거든요. 진짜 기사에 있었어요. 혼술 혼밥 우울증 유발률 높다고 이런 네.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먹더라도 혼자 배를 채우고 혼자 뭐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물도 상관없어요. 동물도. 맞아요. 애완동물하고라도 네.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정말 교감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단절된 어떤 결과물이 이제 혼자 먹거나 혼자 술을 마시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좀 심각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죠. 저희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저 변명하는 네. 것 같아요, 어째? 아, 근데 진짜 그게 동의하면서 네.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진짜. 그런 근데 그게 습관적인 그게 있어요. 난 다행이구나, 뭐 이런 네. 생각. 제가 예전 네. 좀 오랜 시간 솔로였던 분들은 그런 네. 게 좀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누구랑 같이 막 이렇게 즐겁게 밥 먹어본 지 오래되신 분들. 친구들은 맞아요. 다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못 보고 네. 애인도 없고 그러면 진짜 좀 적적해서 그런 기분 느낄 것 같긴 해요. 저도 한동안 그럴 정도까지 갔었다가 다시 이제 활동 많이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냥 예, 혼자 먹는 게 편할 정도로 그런 시기죠. 또 외롭지 않은 시기. 배부른 시기. 아, 외롭지 않으면 돼요. 외롭지 않고 예, 밥은 같이 안 먹더라도 예. 같이 만나서 얘기할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과잉 반응을 또 이제 주변에서 보이죠. 제가 경험 중에 대학 다닐 때
학교 근처에 되게 맛있는 집이 있었어요. 제육볶음을 네. 하는 집이. 정말 맛있어요. 저는 그 집에서 맨날 먹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나는 정말 맛있는데. 맨날 먹고 싶다 보니까 제가 혼자 가게 되더라고요. 네, 혼자 밥을 거기 가서 정말 기대하면서 빨리 고기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전이야 대체? 나 대학 다닐 때니까. 아, 대학 때. 네. 20년도. 첫사랑과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호호. 지금 아내분이 첫사랑이신데요? 아까 와이프 전화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아, 이 사람들이 무슨 죄야. 네, 그때 와이프 전화해갖고 네. 그 어디냐고 묻길래 밥 네. 먹는다고. 누구랑 먹냐고. 혼자 먹는다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내가 무슨 도둑질이라도 하다가 걸린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왜 밥을 혼자 먹냐고. 지금도 네. 많이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시기인데 그때는 진짜 그랬겠네요. 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죠. 혼자 먹으면 왠지 좀 따당하는 사람 같고 뭔가 뭐 친구도 없고 막 그런 사람처럼 보일까 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에이 감자 숟가락 넣고 에이 입맛 떨어져. 혼자 먹는 거를 갖다가 그냥 존중하는 게 아니라 혼자 먹는다는 걸 어떤 혐의를 둬버리는 거잖아요. 이 바보야 하면서 왕따야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일단 혐의를 먼저 둬버리니까 거기서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쵸, 네. 기분. 그래도 뭐 잘 먹고 나왔어요. 맛있으니까. 네, 그거 진짜 맛있어요. 네, 하여튼 마지막으로 그럼 여름 음식 잠깐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콩국수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콩국수 원래 만들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콩을 풋내 안 나게 신경 써서 이렇게 삶은 다음에 막 껍질을 잘 분리하고 엄청 곱게 갈아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잘하는 식당 가면은 콩국수만 한다던가 또 한번 시키면 되게 오래 걸린다던가 이래요. 진짜 잘하려면. 근데 이번에 이제 백종원 씨가 예전에 TV에 나와가지고 최근에 네. 그 맛있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두부, 소금, 물 그리고 땅콩버터 이렇게 해서 갈아서 갈면은 그럴싸한 콩국수가 된대요. 진짜 그럴 것 같잖아요. 네, 그러네요. 상상만 해도 네, 땅콩버터까지 하면 고소하게 될 거네요. 근데 이렇게 해드신 분이 자기에 있었어요. 이제 저번에 우리말 겨울에 우승한 디니님인데 네, 이렇게 맛있게 잘 만들어서 드셨나 본데 이제 가족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있던 콩 썼냐길래 그냥 있던 두부 썼다고 했더니 그 두부 내일 아침 재료였다고 하면서 등짝을 맞았대요. 네, 이런 유쾌한 이야기에 이제 다들 아, 맛있게 먹었으면 됐죠. 이런 댓글 남겼고 해보고 네. 싶다. 그렇죠. 이렇게 유쾌하게 또 집에서 해먹는 분위기 시원하게. 좋네요. 두부를 갈아서. 네.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셔야 될 내용인데 네. 네. 그 6월이 매실이 제철이라서 그 게시판에도 요새 간간이 그 매실 담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되게 훈훈해요.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매실 담아먹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 처가 갔더니 이제 장모님이 이제 매실 담아 놓으셨길래 이제 매실 담아 놨다 해서 매바늘은요? 매바늘 아. 실과 바늘처럼 아니에요. 그냥 저도 이거 너무 황당해서 아. 아, 너 그 분위기 걸렸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 생각나 가지고. 네. 처갓집에 막 간만에 갔는데 뭐 매실에 매바늘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게 딴 게의 어떤 그 폐가 예,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건 좀 찾아보셔야 될 내용인데요. 이번에 네. 황교익 씨라는 그 맛 칼럼니스트가 네, 황교익 씨 네. 인터뷰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면서 주장을 하시는 게 있어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 완전히 새로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우리가 가정에서 진짜 흔하게 그 보이는 풍경 있잖아요. 그 청매실을 담아 먹는 풍경. 네네. 근데 그 청매실이라는 게 사실은 독성이 있는 안 익은 열매로 그게 잘못 옛날부터 뭐 주류회사나 이런 데서 잘못 전달돼가지고 잘못 퍼져서 이 청매실을 사실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아, 담아서 먹는 거라 예. 이게 무슨 아오리처럼 청색 그 종류인 매실이 아니래요. 그냥 네. 안 익은 거고 초록매실 뭐 이제 그런 브랜드도 네, 있었잖아요. 그런 브랜드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 청매에 대한 오해로 이 독성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단계는 반박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가볍게 남겨주셨어요. 이거 뭐 씨 일단 빼서 담그고 이제 1년 이상 숙성하면 독은 없어지고 뭐 이것저것 화학적인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글을 남긴다라면서 이제 올려주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이런 인터뷰를 해서 또 한번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네. 그럼 지금 담아놓은 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뭐 죽을 정도 독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거요. 근데 사실 그 독성이 있는 건 맞는데 1년 넘으면은 숙성되면 괜찮고 또 이제 씨만 빼서 또 하면 괜찮고
무엇보다도 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이제 맛이 있다, 익은 게, 익은 쪽이. 네. 그러면서 그 맛있는 쪽을 먹도록 해라. 이 청매가 이렇게 확산된 건 좀 잘못된 거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에 그런 잘못된 정보라고 떠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아갖고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네. 한참 찾아본 게, 찾아보고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 게, 독성을 1년간 숙성을 시키면 그럼 없어지냐, 확실히. 숙성한다고 독성이라는 게 없어지냐? 뭐 이런 것도 찾아보니까 어떤 어디 화학과 교수, 교수가 뭐 말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뭐 다 완벽히 뭐 확실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제가 요즘에 했던 건 현미. 네. 현미가 예전에는 그렇게 몸에 좋다고, 당연히 섞어 먹어야 된다고, 아니면 아예 현미만 먹어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갖고, 현미 먹으면 뭐 큰일 난다느니. 그러니까 현미를 먹는 문화권이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다. 거의 모든 이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당연히 그냥 쌀을 먹는데, 백미를 먹는데. 그런 다, 예,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뭐 하면서 그 현미 뭐 쌀 껍질에 무슨 또 해독이 안 되는 뭐 그런 독성이 있다라고. 그게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네. 현미 먹으면 그 두드러기가 나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개인 특성이 있고, 암 환자 치료로 미국에서도 의료로 현미밥 먹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다 근거가 있지 않나. 아, 그러면 그야말로 독성이 사람들 조금 이제 누군가한테 그게 좀 안 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그렇듯이 네. 알러지 반응을 네. 줄 수 있는. 아무튼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네, 게 맞아요. 사람들 정말 니네 이거 몰랐지 하면서 뭐 사실은 이거야라고 네. 하는 식으로 막 서프라이즈식으로 막 네. 그런 정보들이 하도 범람하니까 네.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근데 네. 이 한규 씨도 그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인터뷰 끝내고 나서 SNS 한 번 더 단계를 강조하고 싶은 건, 익은 과일이 진짜 맛있다. 황매가 맛있다. 그거 당연히 그렇죠. 네, 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다고 추가적으로 글 남겼다고 합니다. 네. 여름 왔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오늘은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6월 8일에 잊지 않겠다 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계속 쭉 다니던 병원 와서 이름 말하고 접수하는데 라는 제목이고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아버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되묻는데 네. 아버님이라니, 이것들이 눈깔이 없나? 아버님이라니, 내가 애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아버님이라니. 이렇게 분노를 해서 또 글을 네. 쓰셨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또 제 옛날 생각이 났었어요. 예전에 병원에서 네. 일할 때 그때 당시는 제가 23살 정도였으니까 네. 이제 뭐 40대 후반, 50대 정도 되면 이제 저희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평소에는 뭐 환자분 이렇게 부르거나 누구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가끔 이제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부르다가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여자분한테 네. 어머님 이렇게 부르니까 되게 버럭 하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버럭해요? 어머님이라니 나 그렇게 부르지 말라달라고. 아. 아직 어머님이란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아. 근데 너무나 충분히 어머니다운 말투로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막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을 안 하신 분이신가 보네요. 뭐 결혼을 애가 없거나? 아니에요. 어머님 맞아요. 아, 어머님 맞는데도. 아, 어머님 맞는데도. 자녀분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밖에서 그렇게 불리고 싶지 않으시네요. 네.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네. 아, 요새 안 그래도 최근에 본 글 중에 식당 가서 누님이라고 부르면 좋대요. 뭐 많이 준대요. 아, 그 이모님 말고요. 네, 이모님 말고. 아, 직원분들한테. 네, 기억이 나네. 댓글에는 이제 네 다음 어르신 아버님 고정하세요 할아버지네 말이죠 뭐 이런 댓글들 달렸는데요. 네. 이제 글쓴 이분은 어머니 계산요라는 멘트로 복수를 계획 중이라고 하십니다. 어머니 계산요. 아줌마보다 맞지. 나이 들어 보이는 거. 네. 예민하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야, 내가 10대 때부터 나이가 들어 보여갖고. 그 있어. 노안인 사람들 옛날에 TV에 나온 것 중에 어렸을 때 노안이었는데 네. 말도 못할 때 이렇게 네. 대청마루에 고개 내밀고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길 물어봤다고. 아, 진짜? 뭐 이런 에피소드 TV 예능에서 본 것 같아요. 아, 저는 실제로 겪었었어요. 초등학교 때 네.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와서는 아저씨 여기 갈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비슷하네. 그때 소원이 이제 빨리 30대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외모와 관련해서. 그때 되면 이제 제 나이, 제 얼굴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네. 드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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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 알았지? 이런 말투잖아요, 지금. 아, 맞아요, 근데 한 말이. 네. 그래, 40대가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야, 안 되더라고요. 40대라고 하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네, 저도 좀 그래요. 저 중학교 때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인다는 소리 좀 들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저숙한. 지금은 조금씩 갭이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피부도 좋으시고. 엄마가 항상 그랬거든요, 저한테. 너는 나이 들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뭔가 고회장인데? 엄마랑 다음 토크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 왠지. 그래요? 왜요? 바로 가시죠. 네, 저렇게 엄마랑 친해야 돼요. 이게 엄마랑 딸이 네. 친한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저렇게 막말도 해가면서.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네. 그 여행도 진짜 엄마랑도 많이 갔고. 네. 근데 이분이 글을 하나 남겨줘서 학교까지 갔는데, 별거 아닌 글이 학교까지 갔는데, 네. 여친이 엄마랑 해외여행 가신 거 보신 분? 엄마랑 둘이? 어떻게 그런 걸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정말 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리아즈는 약간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네. 약간 이런 자기는 머리 털라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네. 아 그래요? 가족끼리 모두 다 가는 건 봤지만 엄마랑 딸이 단둘이 간다는 소리는 정말로 정말로 곱하기 만 없거든요. 네. 보신 분 있으신가요? 라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댓글이. 이걸 보니 네. 확실히 이 게시판을 보면 세상을 보인다는 게 네. 이 그쵸 자기가 아는 세상만이 전부 아니죠. 네. 네. 너무나 당연하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엄마랑 둘이 친하게 왜 안 가는 거지 이런 느낌 오히려 진짜 네, 엄마랑 가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오히려 또 그러게요. 아빠는 좀 더 어색할 수 있는데 엄마랑은 더 편하고 훨씬 친구 같고 뭐 싸운 적도 엄청 많고 저는 오히려 아빠랑 갔던 게 더 많았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어릴 때 또 이분은 네. 말도 안 돼. 더 말도 안 돼. 여친이 나 아버지랑 막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별이 다른데? 막 이런 거 아니야? 야. 아, 그래요? 저는 아빠랑은 약간 좀 대면대면한 집안의 분위기 이렇게 있나 봐요. 엄마 아빠 저랑 셋이 간 적은 되게 많아요. 오히려 오빠는 이제 거기서 빠지고 항상 제가 이제 딸 노릇을 하는 거죠, 왠지. 가족끼리 네. 누구랑 가도 이상한 거 아니지? 그런가? 참, 아니 가족 모두 가는 건 괜찮나 봐요, 이분은. 예, 네, 하여튼 그래서 뭐 리플은 당연히 네 많아요, 뭐 엄청 많아요. 그러게요, 네. 딸 글쓴이 멘붕. 네, 글쓴 분도. 네. 좀 가족이랑 여행 좀 다니세요. 네. 여친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 여친이 뭔가 거짓말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네, 모르겠다. 네. 아, 어디 뭐 다른 남자랑 가는데 막 그 엄마를 파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러게.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네. 선정한 걸 알려드릴게요. 인생 최악의 시기 2002년 월드컵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었어요. 저리가 멍멍아라는 분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왜 이렇게 월드컵이 인생 최악의 시기였을까를 봤더니 네.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혈기왕성한 23살의 청년. 한참 월드컵 할 때 군대에 있었어요. 휴가도 없어서 못 나가고. 제대 한 달 남은 말년이었는데 세 번째 유격장 끌려가서 독일전을 보고 유유. 시청 앞 광장에 몇만 명 모이고 그러는 거 저는 몰라요. 그 월드컵 그때 막 전 국민이 다 축제였던 그런 네. 상황에서 당시에는 이제 군대에 있었다. 그래서 최악이었다. 그래갖고 이제 댓글들이 재밌더라고요. 네. 댓글들에 자기는 그때 뭐 했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나도 군대에 있었다. 그다음에 그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자 겨드랑이에서도 땀 냄새가 난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여기다 쓰는 거야? 아, 시청 앞 스페인전에서. 아. 그때 그 단체 응원하고 그럴 때. 아. 그때 막 모두가 그랬잖아요. 네. 모두가 막 몸을 비벼대면서. 맞아요. 그때 사귄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집단 난교였지, 정말. 아니, 뭐 난교까지. 아, 왜요? 그때 네. 왜 실제로 차 위에서. 아, 뉴스에 그런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여기 동참하지 않은 1인 중에 한 명이라. 그때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 고등학생이었죠. 아,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월드컵 개막 3일 전에 입대했었습니다. 뭐, 결혼했다. 이탈리아전 때 산에서 근무 중이었다. 아마 이분도 군인이었나 봐요. 네. 장모님 상중이었어요. 네. 그래요. 그런 짤방 예전에 있었죠. 그 장례식장에서 다들 기뻐하고 있는. 아, 그 네. 말씀 해주셨어요. 장모님 상중이었고, 그때 상복을 입고서 안정환 골 넣는 거에 펄쩍펄쩍 뛰는 모습.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요? 그 사진이 네. 설마 이분인가? 어쩌면 그런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기염금이라는 닉네임이신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뉴스의 그 장면이 그러니까. 이분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짤방 진짜 웃기는데 볼 때마다. 네. 그것도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었죠. 예, 상중이었는데 골 하나 들어갔다고. 하여튼 뭐 대학생이어서 다 수업 다 째고 경기를 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초딩이었고 애들이랑 소리 지르고 다녔어요. 뭐 저는 그때 이민가 있었어요. 또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군대에 있었냐 고3이었냐 뭐 어디 있었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2002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이제 그때 뭘 했는지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월드컵에 대해서 사실 그때 말도 많았었죠. 저희 단지일보에서도 이제 뭐 국뽕이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국뽕이라 치기엔 너무 잘했는데?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2002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도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네. 취해갖고 아. 이제 뭐 다른 사회 현안들을 못 본다. 네, 그런 취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스포츠라는 네. 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탄생을 한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죠. 뭐 전쟁 대신 하는 게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국뽕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한데 어쨌거나 또 나이를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시기에 뭘 했는지를 이게 서로가 다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맞아요. 그거를 게시판에다가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어요. 별거 아닌 건데 사실은. 이거는 뭐 자기 어떤 사회적인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뭐 했었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생각도 좀 나고 네, 아련한 이제 기억도 좀 나고 게임으로 치면 그 세이브 포인트죠. 아 그렇죠. 아, 세이브 포인트 좋다 비유. 네. 저기로 딱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좌표가 네. 제대로 찍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백수였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게시판 활동하실 때 뭐 게시판에 뭐 네임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뭐 사회 현안에 대해서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들어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이런 예전 추억을 이렇게 같이 부담 없이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게시판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한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